아저씨. 내 매니저 좀 해줘. 내가 10,000원 줄 테니까 하루만 내 매니저 안 할래? 아저씨가 잘해줘? 김 여사, 딸 잘 키웠네. 당신하고 완전히 판박이야. 아, 주책이야 진짜. 가만 있어. 아저씨, 우리 엄마 진짜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요? 아, 당연하지. 자신감 좋고. 아휴, 엄마, 난 걱정 마. 봐. 나 차도 저렇게 큰 거 타고 다니고. 엄마 딸은 이제 잘 나갈 일만 남았으니까 나한테 너무 미안해 안 해도 돼. 우리 엄마 마음껏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셔. 나는 걱정 말고. 응? 봐봐. 내 매니저도 저렇게 잘생겼잖아. 그러네. 테리야, 너무 고맙고 사랑해. 나도 사랑해. 행복해야 돼? 응? 응. 나 이제 진짜 매니저 필요하단 말이야. 내가 지금까지는 좀 못 나가서 그랬는데 나 이제 아저씨 월급도 줄 수 있다니까? 어? 야! 나 진짜 버릴 거야? 일어나. 네가 그렇게 원하던 여주인공 됐잖아. 근데 왜 이래 너? 아저씨 내 매니저 할 거잖아. 내가 아저씨 고용한다니까? 내 너 왜 자꾸 나한테 말 시키냐? 말 시키면 닥치고 내 말 들어줄 사람이 너밖에 더 있냐? 나한테. 아저씨. 우리 아빠가 사랑에 미쳐서 우리 엄마랑 나를 버리고 갔는데 우리 엄마도 사랑에 미쳐서 나를 버리고 갔고 그날 봤지? 우리 엄마랑 애인이랑 아저씨도 알지? 나 입 안 놀리면 눈물만 나올 것 같아서 떠들어대는 거. 근데 아저씨는 왜 나한테 고백을 안 할까? 뭐야? 나랑 데이트하고 싶었어? 아니 지수 생일 파티 가자니까? 지금 네가 거기 낄 자리가 아니다. 뭐? 야 생각을 해봐라. 어? 수호가 생일날 너랑 있고 싶겠냐? 아이고 눈치도 없고. 아 근데 왜 여길 데리고 와? 너 어제 술주정 부린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지? 야 산책이나 해. 입 다물면 눈물밖에 안 난다며. 아무도 할 말 있으면 하든가. 들어줄 테니까.
야, 거 저기 어? 똑바로 좀 걸어라. 그 맨날 이렇게 높은 거 신으니까 넘어지고 치치맞고 아이고 그냥. 나 왜 잡아줘? 어? 나 좋아해? 뭐래? 그래서 아저씨 내 매니저 할 거야? 이렇게 나 맨날 넘어지면 잡아주고 내가 막 부르면 나오고. 나 지소 매니저야. 내가 매니저라서 너 챙기는 줄 알아. 아저씨 내 매니저 안 한다고 했다. 그럼 나랑 사겨. 뭐? 어? 매니저 아니 매인이지? 우리가 붙어 다닐 이유가 그거 말고 또 있나? 뭐라고? 웃지 말고 대답이나 해. 용기도 없는 놈. 배짱도 없고. 그 고백을 몇 년째 못하고 있고. 여자한테 사귀자는 말이나 듣고. 사람 많다. 조용히 해라. 그게 뭔 상관이야. 아니 내가 내 친한 동생 생일 파티도 못 와? 친한 동생 아니잖아. 엊그저께 너한테 고백한 놈이잖아. 아니 스토커세요? 그건 또 어떻게 알았대? 어 잘 알지. 고백받고도 그놈 생일 파티라고 클럽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너도 내가 잘 알고. 그럼 헤어져. 그렇게 못 믿을 거면 헤어져. 나 그 말 그대로 들어. 다신 안 봐. 다신 연락도 안 해. 헤어지자는 거 뭐 이런 거야. 맞아? 너무 어이없어. 누가 무섭대? 헤어져. 헤어지자고. 씨. 김준우! 우리 싸웠다고. 어? 내가 너한테 그렇게 진짜 화냈다고. 전화를 진짜로 안 하냐? 내가 전화 안 한다고. 전화를 왜 안 해? 왜 안 하냐고. 거기서? 거기서라고! 돌아서서 가버리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. 미안하다고 나 떠나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. 조용히 좀 해. 야, 어딜 가냐? 나한테 너밖에 없는데. 이거 뭐야? 이거 뭐냐고! 아, 네가 사랑도 못 믿고 나도 못 믿고. 이딴 반지는 나 더 못 믿어. 우리 엄마가 이딴 걸 나도 세 명한테 받았는데 지금 혼자야. 알아? 아 뭔데? 좀 봐봐. 그럴듯하게 하고 싶었는데 뭐 사람들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고 내가 평생 네 인생 매니저 해줄게. 같이 살자 나랑. 클럽 가기만 해봐. 안 가.